이 길은 뭐고 저 길은 뭐야? 아니 필드를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이벤트라 가지고 이 길이 왔던 길인지 저 길이 왔던 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아 이쪽은 아니구나. 이쪽이다. 뭐 또 아이템 숨겨진 거 없을라나? 왜 길가에 배가 이 앞은 우드블록 숲 독에 주의해라 라고. 그 이후로 지루 박은 애들을 수상한 눈빛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피어오르는 이 동네는 우드블럭 숲이라고 합니다. 엥?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오자마자 길이 어 여기 있다. 뛰어 내리는구나. 그럼 얘는 뭐고? 뭐긴 뭐야 해파리지. 나 집에서 가근잖아요. 엥? 왜 시작하자마자 독이 걸려? 헤드샷. 우와. 아, 성가시다 이거. 이놈의 해파리는 맷집도 좋고 아 이게 지금 독 늪이라가지고 밟으면 독을 걸린 채로 시작하는 건가? 아니 그냥 이 전체 필드 자체가 다 독인가? 지금 붙어보면 알겠죠? 제대로 뭉쳤네? 제대로 뭉쳤네? 제대로 뭉쳤네? 아, 근데 한 마리만 맞추고. 이야. 오! 아, 가드를 못하겠어요. 이 해파리 타이밍 좋은데?
맞추기만 하면 돼, 비올라, 제발. 얘는 또 상인이네? 버섯을 먹었더니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됐어. 몸이 막 찌릿찌릿한데. 쉬고 있으면 괜찮을까? 저기 너 나랑 같이 쉬는데 같이 쉬지 않을래? 라고. 아, 세션 하겠냐는 거구나. 해봅시다. 아, 근데 이 스코어 피스가 워낙 없는데 이거 언제 구하지나? 이거를 어디 길가에서 주워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한번 해보자. 이걸로. 하나밖에 없어. 안 되겠다, 이건. C. 그렇지. 좀 구해야지, 다른 걸. 좀 많이 구하고 나서 뭔가 세션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겠네요. 오, 저 위에 저거 뭐야. 위로 가는 길 없나? 오? 오. 아, 저 건너편에서 어떻게 길 지나쳐가지고 돌아와야 되나보다.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요렇게 가서 통과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없네. 멀리서 봐도 저 큼지막한 양파군요. 마늘인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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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그렇죠. 칼 든 사람 목소리가 좀 더 중년의 그거여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나이 한번 볼까? 일단 요 뒤에 아이템이 상자가 있잖아. 어디 날 속이려고 해. 상자인 거 다 알고 있어. 몰라? 그렇지. 8시온을 얻었다. 어딜 상자를 숨기고 있어? 내 앞에서 상자를 숨겨? 여기는 내려가는 길. 여기 일단 제껴놓고. 여기도 내려가는 길인가? 어떻게든 내려가라는 거 같네요, 이거. 이쪽도 내려가는 길이겠지? 응. 아, 근데 일로 내려가면 아까 거기네. 그러면 일로 가서 일로 갈까? 아, 고민되게 하고 있어. 아까 전에도 있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일로 와서 별거 하지도 않았고.
아까 전에 역으로 여기서 내려가는 길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건 확실히 있는데. 글쎄요. 아, 요거? 다리? 그래, 다리.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얻은 아이템. 얘네 나이를 못 봤다. 그러고 보니까. 질바. 지르박. 27살. 무기가. 공격력이 13이 더 올라가네요. 괴물이다, 괴물. 그리고 크라베스가 24살. 비속성 무기구나. 그리고 팔세토가 22살. 22살, 4살, 7살. 16, 26. 어? 이 아가씨 셋 중에 얘가 제일 누님이라고?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녀석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왠지 비올라를 쓰고 싶어진다. 알게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 그리고 요렇게 가자. 도고 도이사 스콘데로. 조금만요. 얘 혹시 어둠에 조그매지는 거 아니야? 미묘하게 맞네. 엘프인가봐요 진짜. 온놈의 오호. 이건 안 맞았고. 오, 쉽게 깼다. 아이템은 뭐냐? 백소드를 얻었다. 백소드가 뭐야? 어, 칼 많은 거 봐. 아, 아까 어널도도 얻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백소드. 적에게 보이지 않게 뒤쪽을 찌른 칼이다 라니 뭐라느니. 근데 이거보다 어느덧도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모르겠다. 그냥 가. 이렇게 가고 여기도 뛰어내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있었다죠. 어딜로 뛰어내려야 잘 뛰어내렸다고 소문이 날까. 이쪽 아닐까? 오호! 데미지가 안 들어가. 하지만 이거라면 어떨까? 오? 이것도 안 들어가? 우와, 맷집바. 저것도 커지는 거 아니야? 으아. 보이대치. 그렇지, 보이대치 잘 들어간다. 헤드샷. 헤드샷. 얘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얘들 데미지가 또 상당해. 와, 짜따따따. 와, 보이
여기도 있지 자체도 아 여기 금을 줬구나. 됐다. 이게 어둠 기술이라 가지고 그늘로 못 넣나 했더니 머리 맞추기 머리 맞추기 머리 맞추기. 절망적이다 데미지가. 오와 뭐야. 그러니까 그걸로 잡네. 아마 오늘 방송은 끝날 때까지 걔네 못 볼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상으로. 그 8살 그룹이요. 쇼팽도 물론이거니와 이 던전 왜 이렇게 긴 거야. 오. 어? 왜 또 나가는 길이야? 이 앞은 포자의 농도가 더 심해져 있어. 자, 모두 이걸 가지고 있거라. 효과는 그리 길지 않지만 독을 정화해 줄 거야. 이제 절반 왔다는 건가? 화독석을 얻었다 라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주지 그냥 줄라면은. 어? 나는 두 개 있는데? 오. 하나는 아르코목시야. 오 동물까지 챙겨준다. 애완동물까지. 세이브도 있네요. 아직 세이브하고 방중하긴 좀 이르는데 잠깐 돌아가서 아이템 챙기고 갑시다. 가던 길을 가보면은 상자가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야? 아까 왔던 데잖아. 엥? 이건 혹시 무한 루프? 무한 루프? 이쪽이다. 어이 어이. 여기도 무한 루프. 아 왜 이래 이거? 맵이 왜 이래? 왜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놨어 사람을? 그리고 어느 쪽을 가도 해파리가 있네요. 아. 대화와세요 히토츠. 내가 오가. 쉽게는 못 가네. 안 죽어. 한 피가 3만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절대 만 데미지로는 안 죽고. 3만 더 될라나. 계산해보자. 17,000. 24,000. 이러고도 안 죽어. 4만이 넘어가네 피가. 와. 5,000. 46,000 정도 하나 피가. 스카이 디바이더가 데미지가 잘 들어가네요. 빛 속성인가? 모아서 스카이 디바이더로 몰아주자. 아니 몰아주려고 했더니 스카이 디바이더 속성이 빛속성, 근접공격, 히트 뭐 별거 없는데? 빛속성 공격은 다 빛속성이지 뭐. 어? 그리고 이건 뭐야? 언제 생겼어? 파이어웨이브는 언제 생겼어 이거?
팬텀 웨이브랑 비슷한 거죠. 스카이 디바이더보단 좋겠다. 나머지로 내가 혹시 모르는 기술이 생겼다거나 한 건 아니겠지? 비올라라던가. 생겼네. 호크아이. 적에게 각인을 입혀서 다음 들어가는 데미지의 위력을 늘린다. 허. 이 데미지에서 더 세게 한다고? 수상한 양파가. 그냥 양파인 척하고 있지만 이거 분명 몬스터겠지? 아니네? 뭐야 이 녀석, 엄청 약해져 있어. 혹시 배라도 배탈이라도 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 몬스터잖아 임마야. 약해지면 잡아. 길을 막고 있잖아. 뛰어내리는 것과 길과 뛰어내려야지. 그럼 뛰어내려. 오. 대가다 그이케 지가라 오시메. 아아 보이댔지 보이댔지. さっさと 行こうぜ. 차 타고 오긴 왔는데 여기 어디야? 응? 잠깐, 나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떻게 왔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뛰어내리면 되나 이거? 여기 어디야? 아, 아까 그 아픈 애구나. 상자가 있어 건너편에. 그럼 내가 뛰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지. 에이. 해파리 잡다 3시간 다 갈 기세네 이거. 어제 던전도 해파리만 한가득 있었는데. 환장을 노르시네요 진짜. 원래나 분명히 힐을 눌렀던 것 같은데 왜 혼자. 됐지.
그렇지 그렇지. 아 道を譲ってもらうぞ。상자윈드블로우를얻었다아니아까전에던전에서화로든지얼마나됐다고화를또얻어이건뭐저도불만이고천사의나팔여긴어디냐잠깐여기어디서많이본댄데뭐많이본데맞군요처음왔던데구나 처음왔던데니까많이본데지무시해무시할수있으면무시하자여기뛰어내릴수있는데뛰어내려봤자의미가없겠지이쪽으로슬슬무시하기시작짜증나짜증나니까이제그리고맵을좀넓게봐야되겠어요상자가저기하나있다저거먹으려면여기서뛰어내려야될것같은데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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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러운레비클론들같으니여기있다상자가을별쿠키도련변이레비도련변이라니내가도련변이라니내가얘봐라얘또길을아주제대로막고있는데요이거마요와즈타타케주주와작은것부터아저제가공격하면좀아프겠다우와아이템처럼보이는게있어그렇지아이템이다이거아이템아이템이렇게잘안보이는데다가숨겨놓다니건방진나를몰라보고근데어딨어여기아하화어쩌고약
하, 무슨 약이야 이건 또? 개량 버전인가? 이전의 약에? 그런 약을 하나 얻었고 천사의 나팔을 또 얻었고 세이브다! 어? 화독석이 부서졌다. 응? 부서졌다는 건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걸까요? 이 앞에서 웬 돌이 부서져? 돌아가면은 안 되나? 잘만 지나가는데? 아니 이전에 뭐 독이 안 걸렸나요? 이전에도 지금 독 걸린 상태였어요. 싸울 때마다 독이 안 걸렸던 것도 아니고 얘 뭐냐? 아 맞아, 멤버 좀 설정할 걸. 우리 최종 명기 비올라가 없는데? 비올라가 없는데? 이거 지겠는데요? 비올라가 없으면 이길 수 없어.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봐. 그렇지. 히트. 가드. 안 돼. 가드 못했어. 떴떴떴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얘네를 잡목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겨둬서 히트 버리용으로 쓰는 거야 이거. 물론 우리 데미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아우. 그래도 막지 마라. 히트를 많이 벌면은 힐도 잘 되고. 아. 비올라 필요 없겠다 이거. 아이고 쏘이는 거 봐. 어 근데 우리 데미지가 상당하네. 우리 데미지가 상당하네. 잠깐 아이템 어 아이템 쓸 타이밍 좀. 우와! 뭐야 뭐 쉽게 깨는 일이 없어. 뭐 무조건 하나는 죽어. 둘 죽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가드도 못하고. 아니 알레그레토? 뭐? 예? 얘 어디 갔어? 아 아무튼 저 형아는 보스전 되면 맨날 죽어요. 으아.
아우. 불안한데, 불안한데. 아이고, 남자를 쪼이는데. 이건 너뿐이다 진짜. 죽겠네. 죽었네. 망한 듯요. 아하하. 뭐야 이게. 맨날 죽어 보스전만 되면. 뭐 한 번에 깨는 일이 없어. 어차피 세이브는 했잖아요라니 그건 별로 위안이 안 돼요. 한 번에 깨야지. 아무리 내가 초반에 아니 내가 피 세팅도 안 하고 그냥 막 싸웠다곤 하지만 아니 애들이 피가 기본적으로 좀 다른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자, 최종병기 비올라와 질바와 팔세토? 이렇게 갈까? 질바와 알레그레토는 둘 다 비스무리하긴 한데 질바가 피가 높으니까 지르바기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쪽에 클로버 하나만 더 세팅하고 얘를 좀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놔야겠구나. 아까워둔 이거는 뭐야? HP를 70% 회복. 이렇게 가자. 이건 이기겠지. 얘는 무조건 기술이 구이트고. 오, 제발아. 이상한 공격하네. 그래봤자 네가 원거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전방전. 얘를 상대해야지. 한 명은 뒤에서 묶어놓고 좀 맞아도 상관없어. 묶어. 그럼 멀리서 이 녀석을 호크아이. 넌 이미 죽어있다. 오, 데미지 봐. 아우, 실수했네요. 비올라가 너무 멀, 너무 어두운 구역에 있어. 그럼 안 되는데. 비올라가 빛의 구역에서 활을 써야 돼. 어어어.
덤벼라. 덤벼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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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허공을 가르고 있어 화살이. 힐링까지 하네요. 저 아니 힐링이 아니고 부활 아니야? 부활 저거. 뽑겠다. 비올라가 데미지가 세서 깬 건가 아니면 그냥 때려 잡은 건가? 뭐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깨졌어. 클리어. 요시. 레벨도 올랐고 스킬은 안 배웠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한 10분 남았는데 이벤트가 있죠? 다 왔네. 驚くのも無理はないね。 アンダンテの街はあなたたちの足元に広がっているのよ。地下街か。地下街っていうほど立派じゃないさ。まあ生活するには困らない。アンダン軍です。地下に潜らないと雰囲気が出ないでしょ。ここはアンダンティーノの拠点だ。 全員 俺たちの仲間だからゆっくりして。バルサ、町の中を案内してやってくれないか。ええ、いいわ。俺たちは一足先に行ってる。見物に飽きたら合流しよう。どこ行くの？作戦会議に使ってる部屋よ。リバーブ湖畔にある家なんだけど、実はアジトってわけ。歩いてすぐのとこ。じゃあな。 가보실까? 아지트까지 도착했다 라고 하네요. 어디야 그게? 여기? 여기? 저기? 여긴 뭐야? 리버브 어쩌고. 세션을 하겠느냐라고 갑자기 물어보네.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세션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악보가. 끝에만 조금 맞는다. 잘해봤자 B? C. 오냐. 자, 여기 아지트랑 완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닌 것 같고. 아지트로 갑시다. 아지트. 여기 같다. 안단티노의 마을 입구. 너희들 외지 사람이지?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어? 오, 그렇군. 지르방님의 안내로 왔구나. 하고 세이브. 하지 말고 가봅시다.
코어피스 언제 더 얻어? 안단테 마을. 안단테 마을에 반란군이 안단티노야? 안단테 마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웃긴다. 해 동굴 안에 마을이 있구나. 쩌는데 뭐 쩌는 데는 무슨 대단한데 뭐 대단한 건 없어. 어쨌든 가볼까 라고. 무려 번역이 쩌는 대로 돼 있어. 여기까지만 하자. 앞에는 또 뭔가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3시간 방송 열심히 달렸어요. 자, 안단테 마을 도착한 것까지 하고 5일차 종료, 6일차로 넘어갑니다.